039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LET입니다. KLET, 은,는 동사는 1994년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EDI,를 기반으로 한 전자물류 서비스 외에 시스템 통합, C, 사업, 솔루션 판매, 이트 아웃소싱 등 물류 이트 분야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동사 사업은 해운 항만 운송과 관련된 물류 분야에 특화된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1994년 3월 설립된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제공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 시설 관리업 부문으로 구성된 대시 종속회사 양재 IT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분야 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부문의 역성장에도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 / 유지보수 수주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정부의 항만물류 국가전략사업 육성으로 항만물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항만물류 정보 시스템 수주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21일 12시 24분 기준 장중 KLET의 시가총액은 6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LE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59위입니다. KLET의 상장 주식수는 2415만 4730주입니다. KLE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LS의 퍼은 10.3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7배, 21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 원, 48억 원, 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 원, 44억 원, 65억 원입니다. KL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68%이고 유보율은 311.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6.1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8 더하기 0.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 더하기 0.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LS의 2023년 2월 21일 12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7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55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6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LS의 종가는 2765원이며 주가가 KL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LS의 종가는 2765원이며 주가가 KLS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KLS는 거래량 56,901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229주, 삼성에서 9,300세주, SK에서 5,14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35주, NH투자증권에서 3,7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365주, 한국증권에서 1,318주, 삼성에서 8,50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609주, 메릴린치에서 4,4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63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4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LH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